우리는 수소문 끝에 경남 통영에 살아있는 재료를 고집하는 해물당집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해물당 전문점. 가게 앞에 수족관이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검증단이 수족관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우선 다양한 조개들과 제철을 맞은 쭈꾸미가 보입니다. 전복과 가리비도 보관돼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착한 해물당집이 될 수 있을까요? 2, 3인분 가격이 4만 원. 보통 해물당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 오셨을 때 수족관을 좀 보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일단 믿음이 가지. 수족관에 해물탕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종류별 있는 걸 확인했는데. 주문을 받으면 수족관에서 바로 해물을 꺼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매번 손님들 올 때마다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걸 주면 됩니다. 어? 움직인다! 간 거니까요. 와... 가리비가 굉장히 싱싱해 보입니다. 과연 해물의 신선도는 어떨까? 괜찮아요. 싱싱해요. 이거 온지 얼마 안 됐는가 맞아. 비키도 안 끼고 표면에 이렇게 비키가 좀 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관하는데 오래되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드디어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굴부터 전복, 가리비에 각종 조개까지 해물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네, 아유 세상에. 쭈꾸미와 전복 등 대부분의 해물이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해물탕 좋아해서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산 것만 갖고 해물탕 부산에서 좀 먹기 힘든데. 밑에 개 빼고는 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개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주인이 해물 손질을 끝내고 나간 뒤 방문을 닫고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물탕의 국물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 국물맛이 좋네요. 해산물에서 나온 감칠맛 국물에 남아있어요. 알다 아주. 아주 단맛이 나요. 뭐 다 생물이니까. 이번엔 가리비를 시식해보는 검증단. 다른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원래 그 살이 연하긴 한데 이렇게 연하진 않지만 지금은 살살 녹아요. 그렇다면 꽃게는 어떨까? 수급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냉동을 쓴다고 했던 꽃게입니다. 신선도는 괜찮을까요? 이게 늘 싱싱하면 이렇게 먹어봤을 때 그냥 솜처럼 탄력 없이 그냥 이렇게 부셔지는데 얘가 탄력이 있거든요. 검증을 거듭할수록 주인에게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생물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게 맛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마트 가서 그냥 냉동되어 있는 사갖고 집에서 끓이면 좀만 더 바꿔서 사면 됩니다. 어디 가서 사세요? 시장 갈 때도 있고 부산에 갈 때도 있고. 아, 이게 부산에 갈 때도 있고. 우리는 해물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냉동 해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망설임 없이 냉동실 문을 여는 주인. 잠깐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이거? 꽃게랑 새우 다 국산인 거예요? 네, 국산. 완전 녹으면 이게 녹아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이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생물을 구하기 힘든 꽃게와 새우만 냉동을 쓰고 국산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냄새를 맡고 국물을 먹었을 때 아, 집에서 끓인 내가 해물탕 끓인 이 맛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신선한 재료 분할을 바로 알았습니다. 수입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블랙타이거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 사용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산을 쓰느라고 그 생각하는 자체를 높은 점수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착한 식당 선정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서 해물을 조금씩만 사오는 것이 사실일까요? 멀리서 관찰한 결과 출근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지에서 해물을 꺼내 수족관 안에 넣는 주인. 시장에서 소량의 해물을 사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시장에 간다는 말은 맞을까요? 근처 시장에 가서 해물탕집 주인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이다. 장을 보시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시던데 아침 장 보실 적에는 이렇게 나가십니까? 중간에는 몰지만 굳이나 할 것 같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나. 어떤 데 돈 보고.